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투샷을 지금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되게 막 제가 소녀팬이 된 것처럼 두 분을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소녀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갔나요? 정말로 너무너무 멋있으셔서 되게 신기해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촬영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이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촬영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영화 같고 화보 같죠? 연예계 대표 절친 두 사람, 20년째 우정. 촬영 현장에서의 만남, 왠지 색다를 것 같은데요. 동반 캐스팅, 딱 얘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광고 촬영을 같이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더라고요. 예전에. 네. 항상 뭐 영화를 같이 찍기를 항상 원하지만은 사실 또 그게 또 여의치가 또 않고. 그렇죠. 이번에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예. 예. 네티즌들은 두 분을 청담동 부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청담동 부부라고 했을 때 누가 좀 남편 쪽에 가깝습니까? 항상 다르더라고요. 언제는 네네. 누가 남편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언제는 또 이 사람이 아내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물리지가 않지. 아,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아니. 물리지 않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아, 그렇군요. 네. 잘생겼네요. 같은 소속사시잖아요. 또 예예.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속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소담 씨도 합류하셨더라고요. 그 소속 배우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회사를 그동안은 별로 가본 적이 없었대요. 기존 소속사들은. 근데 뭐 조용히 이제 극장 같은 방도 있고 다 같이 대본 회의하는 방도 있어서 되게 출근하게 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밥값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적자인가요?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시고요. 개카로 쓰기 때문에요. 네. 개인카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 배우 김희성 씨께서 얼마 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출연하셔서 정 사장님, 뭐 이 과장, 이 부장님, 하정우 과장님, 배성우 팀장님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실제로 약간 막 부장 과장님처럼 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회식 자리에서. 예, 예. 어떤 분들 하정우 씨가. 하정우 씨. 이렇게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요. 어. 불러 모으고 본인은 이제 슬쩍 빠져나가요. 아, 그래요? 하정우 씨가? 이제 그 뒤치다 거리를 우리 저희가 다 해요. 아, 네. 춤을 너무 잘 춰. 아, 춤도 잘 춥니까? 어, 네. 춤은 이분이 귀엽고. 먼저 시작해요. 어떤 선배님들이세요? 그 뭐 하정우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 사이에서 두 분이.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하지 않아야 될 실수나 오류 같은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조언 아닌 조언 같은 얘기들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또 연예가 중계와 굉장히 역사를 함께 하셨잖아요. 데뷔 이후로 암살 때 스튜디오 출연은 뭐 레전드 장면이었고 순간 분당 시청률이 거의 두 배로 상승했던 순간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예전에는 스튜디오에 나가서 네. 잠깐씩 이렇게 인사드리고 인터뷰하고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스타 초대석 이런 게 있었죠. 네. 네네. 생방 맞아요. 네. 네. 그때 나갔을 때 옛날 생각 되게 생각 옛날 생각 나면서 재밌었어요. 그러시군요. 정우성 씨도 예전에 이제 약속하셨던 게 신현주 씨 코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스튜디오에 나오겠다고. 자극적인 코예요. 위험해. 선물 내렸어. 언제 한번 정우성 씨도 꼭 한번 예. 신현주 씨 일하시는 거 보러 네.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네요, 진짜. 예. 다음 작품 때는 한번 뭐 그런 공약이 네네.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예. 싶어요, 두 분이 작품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죠? 뭐 특별히 얘기된 건 없으시죠?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근데 농담으로 이제 도둑들에서 뽀빠이가 잡혔잖아요. 네네네. 교도소 갔는데 감시자의 제임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 연결이 되네요, 진짜. 뭐 그렇게 만나는 걸로 그냥 우리 한번 얘기나 해볼까. 진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네. 바랄게요. 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저의 절친 이정재 씨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저희 절친 정우성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역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품 동반 출연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